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인데요. 반야심경은 불과 260자인데 여기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 제목까지 합해서 270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경전이지만 대소승 경전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도 풍부하게 응축을 하고 있어서 예불 할 때나 각종 의식에서 빼놓지 않고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 반야심경은요, 원래 이름은 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야바라밀다심경이었는데 저희가 대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중단 앞에서 이렇게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은 앞에 마하가 붙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그러니까 원래 산스크리트어를 보면은 마하라는 단어는 없고요. 반야 바라 밀다 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뜻하는 단어 프리즈나에서 온 말이고요. 바라 밀다는 파라미타. 그러니까 완성하다, 건너다. 어디로 건너? 저 피안의 언덕,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다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번역인데 마음 심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심장, 본질,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흐리다야. 그러니까 지혜의 완성에 대한 핵심을 설한 경이라는 뜻입니다.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지혜의 완성에 대한 핵심적인 경전이라면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금강경에서는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잖아요. 금강과 같은 반야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금강과 같은 그 견고한 반야지혜는 바로 상,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상을 타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였어요. 싼냐를 버려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현장스님과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현장스님, 바로 현장삼장 서유기에 등장하는 그 현장스님이신데요. 이 당나라 때 현장법사는 현장스님은 629년에 저 멀리 천축국으로 구법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중간에 익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공회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머물 때 한 병든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스님께서요, 그 구법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때 만날 시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무 어려운 길이다, 고생이 많을 거다. 정말 험난한 길인데 그때에 이것을 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냐면 삼세제불의 심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법문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늘 기억하여 외우면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알려준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때 그 현장 스님은 반야심경이 이제 짧으니까요. 반야심경을 외워서 지극한 마음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외우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우고 계속 그 반야심경을 독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대요. 그 구법의 길이 얼마나 험한가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그 사막이니까 사막을 건널 때 이정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모래고 저기도 다 모래고 바람 한번 불면은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게 사막인데 그때의 길을 어떻게 찾냐면 가다가 누군가의 해골을 만나면 그게 바로 이정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험한 그 길을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반야심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을 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무사히 천축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는 마가다국이었는데요. 마가다국의 나란타사라고 하는 여러분 나란다 대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나란다 대학, 날란다 대학이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는 나란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천만다행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신에게 그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아니 이 노스님이 그렇게 편찮으신 분이 언제 여기 이렇게 오셨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현장 스님을 본 그 노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삼세 제불의 심요 법문을 수지 독송한 덕이니라. 내가 바로 그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대요. 그 뒤에 현장 법사는 그곳에서 이제 법을 많이 구해서 그리고 경전들을 많이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해서 처음 한 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번역해서 널리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을 하면 그 독송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그 가피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읊고 하신 분들이 그 영엄함, 그러니까 가피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전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못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도 뭐 한문으로 겨우 외웠더니 이제 다시 한글 외우라고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신데, 한글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못 외우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21독씩 한번 해보세요. 아, 너무 과한가요? 못하면 7번씩이라도 매일 한번 보고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외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음미하면서, 오늘부터 공부한 이 반야심경을 바탕으로 음미하면서 그것을 독송하면 그 어떤 경전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원래 두 가지 그 범어 원본이 있어요. 하나는 광본이라고 불리고 하나는 약본이라고 불리는데, 광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면은 어떠한 경전이든지 간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시아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말하자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신수봉행, 환희봉행 뭐 이런 단어로 끝이 나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법문을 들은 내용과 마지막에 희우 찬탄하면서 끝나는 그 내용까지, 처음과 중간의 핵심 내용과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광본이고요. 그리고 앞 뒤가 없이 핵심만을 딱 가운데, 그걸 우리는 정종분이라고 하지만 뭐 정종분까지는 모르더라도 가운데 핵심만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약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찰에서 독송하는 것은 바로 이 약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반야심경이라고 해서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맨 처음에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이렇게 하고 합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바냐바라밀다심경인데 우리가 이 핵심을 얘기할 때는 앞에 마하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송하는 대승경전으로서 받아들일 때는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인 거예요. 마하는 크다, 바냐는 지혜, 바라밀은 완성이라든가 저 건너가는 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마하는 알았어요. 바냐바라밀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바라밀을 이야기하겠죠? 이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육바라밀 할 때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지혜바라밀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반야바라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강경에서는 금강과 같은 반야바라밀이 뭐냐면 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심자가 붙죠. 심은 마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경은 수투라, 서로 엮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전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그 낙엽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폐엽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전을 나뭇잎을 하나하나 다 묶어서 엮어서 이렇게 경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투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경전을 수투라라고 하죠. 이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심경은 그 지혜 완성, 말하자면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반야경이라고 했을 때 그 경전 가운데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반야경. 이 반야경은
600부나 된다고 합니다.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의 핵심이 이 가운데 오늘 배운 대목 가운데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관자재 모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 모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자, 관자재 모살이면 누굴까요? 맞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이야기합니다. 관자재 보살의 이 우리가 보통 관자재 보살하면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잖아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 아발로키테스바라거든요.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그런데 아발로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켜본다. 그리고 스바라는 자유자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발로키테스바라 이것은 자유자재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보살님도 계실 것이고 거사님도 계실 것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처음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잡아줄 수도 있지만 잡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를 뛸 때까지 혹여 넘어질까 지켜보죠. 그때 넘어질까 옆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손을 잡지는 않습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넘어질까 하고. 우리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조금 더 커서 자전거 뒤를 붙잡아 주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처음에는 잡아주지만 그 다음에는 놓으면 안 돼, 엄마 놓으면 안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어때요? 이미 손을 놨죠. 혼자서 그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굴릴 수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비로운 마음이죠. 혹여 넘어질까? 혹여 다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도 잡지 않고 이렇게 지켜봐 줍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볼 때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분, 이분이 바로 관자재 보살입니다.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발로키테스바라를 그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그 직역에 가깝고 다른 분, 그 이전에 구역에 그 번역을 하셨던 분, 현장 스님 이전의 분들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이라고. 그런데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라고 하면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 관자재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님은 같은 말입니다. 그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요. 왜? 지혜로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갈 때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데 이 반야지레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떠한 그 지혜의 바라밀 행을 할 것인가 그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온 개공 도일체고액.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조교노온 개공 도일체고액입니다. 이게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반야심경 260자에 들어있고 260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말하자면 공하다는 것,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고 고통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건데요. 이 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전에 그 반야지혜를 이야기하면은 고무상 무아인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한 것이 없다. 무상이죠. 없을 무에 항상 상자입니다. 무상, 항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조금은 약해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죠. 미워했던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망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물건도 내가 아무리 아끼던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은 닳아 없어지게 되고, 또 아끼던 물건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이러한 성격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또 내년이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격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상이죠. 그리고 무아,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반드시 앞에 대목에서 무아에 대한 공부를 꼭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 불멸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세상에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만들어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합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탯줄 끊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옷을 만들어 입혀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혔으면 그 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걸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샀겠죠. 그러면 그 판매하는 사람은 어디서 났겠어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서 사가지고 왔겠죠. 만드는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만든 그 재료, 하다못해 면이면 면, 또 뭐 솜이면 솜, 그것을 추출하는 사람들에게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조하는 사람 이전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 하나가 나한테 온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존재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아의 이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고로 보고 무상한 것으로 보고 무아인 것으로 바로 볼 줄 아는 것, 연기로서 바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지혜인데, 그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자,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없을 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이란 어떤 특별한 공이라는 게 있는 거야,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양 갈래로 생각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약속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곤니치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니하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독일 사람들은 구튼탁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프랑스 사람들은 몽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각 나라별로 모든 것들을 자기네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약속을 한 언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다 통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불교에서는 모든 이치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이것을 연하여 일어난다. 연할 연자, 그리고 일어날 기자. 그래서 연하여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언어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에서는 이 연하여 일어나는 모든 법칙, 그러니까 그 속에 무아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이 이치를 우리는 공이라고 하자. 빌공자를 써서 공이라고 하자. 그래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빌공자를 쓰되 여기에는 없을무, 빌공이라고 해서 비어있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안에 무아의 이치, 무상의 이치, 연기의 이치를 담은 이 모든 이치를 우리가 공이라고 하자 하고 이야기한 약속 언어인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무슨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연하여 일어나는 연기의 법칙,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를 비롯해서 다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법칙을 연기라고 했듯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물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를 공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은 이해가 가셨죠? 근데 오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대요. 오운이 공한 것. 오운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면은 이 몸뚱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대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색. 그 예를 들자면 이 몸뚱아리는 사실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다 뭐 이제 물도 이루어져 있죠. 피가 있으니까 뼈와 살과 피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것들. 이 여러분들께서 바라보는 그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자기 손. 자기 손을 보면은 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뭐 이렇게 그 관절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또 피도 있을 것이고 통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색인데 이 색, 이 몸뚱아리를 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은 빛깔 색자를 써요. 빛색자. 우리가 색깔 할 때 그 빛색자를 쓰는데 이 빛색자의 원래 그림 갑골문을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막 그 욕망이 넘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색욕이 강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색도 이 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이 형상이 있는 이 몸뚱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 몸을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있어요. 이 몸에는 어떠한 느낌? 내 손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각자 자신의 손을 만져보면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아, 부드럽네. 아, 거칠거칠하네. 아, 손이 차갑네. 부드럽네. 뭐 따뜻하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부에 닿는 그 감촉만을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았을 때의 느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 물건은 저렇게 생겼네. 아, 이 집은 색이 이런 색깔을 쓰는구나. 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는 그 주변이 뒷배경이 검정색이네. 뭐 모든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눈을 보고 파악해서 받아들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느낌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수가 되는 거예요. 느낌,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 다음에 상. 상은 뭐냐면 생각인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의식이라기보다는 인식하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감촉을 느꼈을 때 그 느낌이 어디로 가요? 뇌로 가서 뭔가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상. 그런데 생각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의지가 생겨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걸 또 보고 싶네. 아, 원영 선생님의 불교 대백과는 너무 재밌다. 유익하다. 그러면 다시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행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일요일 날 저녁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 방송을 꼭 봐야 되겠다. 화요일 날 꼭 봐야 되겠다. 금요일 날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장해놓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봐야지라고 하는 의지. 의지가 바로 행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봤어요. 그 다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아, 괜찮네. 진짜 유익하네. 이건 불교 공부하는데 참 좋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시 의지를 내어서 본 그것이 나에게는 업으로서 식으로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바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 대백과를 계속 보면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불교 공부에 대한 그 업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업이니까 선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반야심경에 있고 반야심경의 핵심이 바로 조견 오온개공. 지금 제가 오온을 설명을 했잖아요. 오온을 설명을 했고 그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공한 줄 알면 일체 고액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일체 고액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얘기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 사고팔고입니다. 자, 사고는 뭐예요? 생노병사죠. 그 다음에 나머지 팔고는 애별리고. 애별리고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에요. 원증해고, 미운 사람 자꾸 만나. 그 다음에 구부듣고, 갖고 싶은데 갖질 수가 없어요. 오음성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 소, 상, 행, 식, 이 몸뚱아리, 의식하는 것, 업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 만들어내느냐?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오온이 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고 무아인데 모든 것들은 다 홀로 존재하는, 단독적으로 지 혼자 잘났다고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 혼자서 나 혼자 잘 살고 싶고 나 혼자 뭔가를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구부듣고도 생기고 원중애교도 생기고 애벌리고도 생기고 생로병사야 뭐 자연의 이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모든 욕망들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바라볼 줄 모르는 데서서, 공한 것을 모르는 데서 만들어지는 고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고, 일체 고액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온이 공한 것을 바로 비추어 볼 줄 아는 반야 지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의 핵심이 바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아시겠죠? 네, 그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머지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나옵니다. 사리자는 누굽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사리뿌뜨라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성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공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단어로만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신의 몸, 앞에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고 했죠. 나라고 하는 몸, 또는 이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뭐 벗이 있거나 도반이 있거나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그 모든 형성된 조건이 공으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연기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볼 줄 안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물건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공양을 하실 때, 식사를 할 때 밥이 한 그릇, 밥과 국과 반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드셨다, 빵과 커피를 먹었다 했을 때 그 빵과 커피라고 하는 것이 내가 꺼내서, 내가 데워서, 아니면은 뭐 내가 조리해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먹는 것은 나지만 그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가 어디서 왔어요? 밀 같은 경우에 밀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수확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또 판매해서 사가지고 나한테 오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내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나 혼자 만들어서 내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피와 땀과 결실이 맺어져서 여기에 이 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확해서 거기에서 원두를 뭐 가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겠죠. 사가지고 와서 그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볶아서 그것을 주면 그걸 갖다가 내다 파는데 포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져다가 그것을 갈아서 다시 뜨거운 물에 해서 커피를 내려서 갖다 주는 그 모든 과정에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그 색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이 앞에 존재하기까지는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형성된 것이다. 이 여기에서 이 색을 통해서 공을 볼 줄 안다는 것은 이 뭐 형상이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기까지의 과정이 공성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 이치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계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의 근원이 공이더라. 이것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색. 불이공입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불이색이에요. 색을 통해서 이것이 수많은 결합에 의해서 연기성에 의해서 공성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되어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연기성을 보고 그 색을 추정하기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공한 거야. 그런데 그 공이 바로 색을 만들어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 그것은 조금 더 수준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죠? 수많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아까는 색이 주어였어요. 색을 통해서 공을 찾아내는 것이고 뒤에 공불이색은 공을 통해서 연기성을 통해서 색을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존재들은 또 모든 사물들은 바로 공성으로서 이루어져서 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물질과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연기성이 곧 물질계를 이룬다는 말, 그러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바라봐라.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색이 곧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색불이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색즉 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이 곧 공이라는 거예요. 색을 통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치들을 파악해 보니 그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색 그 자체만 보아도 이 속에서 공한 이치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색 즉 시공입니다. 그리고 공 즉 시색이죠. 공한 이치를 보았을 때 그 공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기로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아는 것이 바로 공 즉 시색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열심히 수행하는 한 스님이 있었대요.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절에 공양주를 하던 노파가 있었는데 열심히 봉양을 했습니다. 무려 20년을 봉양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노파가, 공양주 노파가 스님이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시험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시켜서 스님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가서 스님께 공양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스님을 한번 살짝 뒤에서 안아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님에게 여쭈어봐라. 스님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공양주 보살이. 그래가지고 딸이 그래도 될까요? 하다가 가서 해봐라. 스님의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그 딸이 가가지고 진짜 공양물을 들고 가가지고 스님을 뒤에서 딱 끌어안고 스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가운 바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딸이 그 어머니에게 공양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께서요, 참 바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 같다 그러던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여기에서의 핵심은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가 아닙니다. 아, 스님이 그조차도 참 바위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비비는 것처럼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와서 비벼도 아무 느낌이 없구나, 이걸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공부의 수준이 더 높아지면 거기에서 공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러한 화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노파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20년이나 봉양했는데 공부를 그거밖에 못했네, 더 이상 공양할 가치가 없구나 하고 그 노파가 딸을 데리고 떠났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화두인데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을 통해서 색이 둘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공불이세,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공즉 시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인즉 색이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연기성으로 봤을 때, 공성으로 봤을 때 아 그렇지 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공한 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부도를 봐도요, 시부도의 맨 처음에는 그 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림은 똑같이 다시 소를 찾아 그 찾는 그 풍경이 맨 처음의 풍경과 그리고 마지막 풍경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풍경이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느낌은 또 다르겠죠.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심오한 이야기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연기성이고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했다. 공성이라고 한다. 어떠한 색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그것을 따져보면 모든 것들은 공성으로, 공으로서 귀결된다.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 뒤에 나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모든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업식이 다 이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어,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봤어요. 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 그 사람 그 느낌으로서 일어나는 반응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남아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정적인 판단, 그리고 그것이 남아서 나중에 우리의 업식이 된다. 이 마음의 움직이는 순서를 수상행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상행식 또한 우리가 지금 색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이다 이거예요.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또한 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여기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물도 다 공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 존재의 생성 법칙이 바로 공하다. 그 존재, 생성된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바로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의 공한 그 상이 제대로 보고 나니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교리 공부를 할 때 무상에 대한 이치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거죠.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사라짐도 없다. 왜냐하면 공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죠.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와 같은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주이멸이라고 해요. 마음이 생겼다가, 누구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것이 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깨지고 변화되고 흩어졌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한 템포예요. 그 사랑의 한 템포 못지않게 미움도 마찬가지로 한 템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그런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원인이 있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막 머물러. 보기만 해도 미워요. 생각만 해도 미워. 그럼 계속 머물렀다가 어느 순간 멀리 떨어져 있고 생각을 안 하는 사이에 잊혀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의 템포입니다. 생주이멸. 생로병사가 인생의 템포라면 마음의 템포는 생주이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 이 자연의 그 템포는 뭐가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성주괴공입니다. 이 우주가 생겨나고 오랫동안 머물고 지구와 같은 수많은 별들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오래 머물다가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시간,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동안 머물다가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그러다가는 다시 어떻게 돼요? 멸해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그 없어지는 가운데 다시 또 한 번 뭐 빅뱅 같은 것이 또 생겨가지고 다시 또 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적인 순서, 그 무상을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순서를 여기에서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은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하면은 다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이 물이 많으니까요. 물로 돌아가고 화,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풍,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스미고 자연의 이치로 돌아간다 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그 분이 땅 속에서 묻혀서 무엇이 되느냐? 바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우리 조상들이 저 그 땅 밑에서 그렇게 썩어가고 또 태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져 가면서 다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무언가 자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할 수 있게 된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습니다. 이것을 윤회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연기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인연법, 인과응보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절실하게 많이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그리고 현상들 이것을 제법이라고 합니다. 모두 제자의 법법자를 써서 제법, 보는 법, 보이는 법, 모든 것들,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연기법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실체가 없고 따라서 태어남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남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불구부정, 부증불감입니다.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것은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공의 모습은 불생불멸이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시간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깬 것이 불생불멸이었습니다. 불구부정은 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깨기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을 체득한 사람은 마음의 더러움이나 깨끗함을 초월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 커피 뭐 이렇게 차를 한잔 마셨어요. 여러분 차를 마셨을 때 그 마신 것이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마셨을 때는 너무나 맑고 깨끗한 차였는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입을 통해서 목구멍을 넘어갈 때는 굉장히 맛있고 향긋하고 그런 오묘한 그런 맛이었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내 뱃속에서 하루 이틀까지도 안 가죠. 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물로 배출될 때 그것이 처음에 넣었을 때 그것과 뱃속을 통해서 통과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어떠세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죠. 그 오물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갔다. 인간의 오물도 옛날에는 걸음으로 쓰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 오줌이 약이 됐대요. 그래서 옛날에 아팠을 땐 소 오줌을 그 배설물을 이제 발라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배설물을 말려서,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 갖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불구부정은 가장 맑은 물을 우리가 마셨다고 하더라도 배출됐을 때는 오물로서의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뭐 통해서 다른 생명체 또는 생명을 구한다거나 생명이 생기도록 도움이 돼서 거름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생명체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치는 이것의 현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으나,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의 이치를 봤을 때는 거기에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구부정입니다. 부증불감, 그 다음에 부증불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적어진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마음이 굉장히 넓고 인품이 훌륭하고 더 마음자리가 커지는 그런 게 아니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옹졸하거나 다 마음이 작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경험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넓은 건 아닙니다. 공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듯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생사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또 깨끗함도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그 공성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고 공중 모생 무수상행식 쭉 나오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색이 곧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이 곧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색을 통해서 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 가운데 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분명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앞에서는 무언가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니,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상이 왜 생겼는지, 그것이 어떠한 조합에 의해서 생겼는지 그것을 파악하다 보니, 이것은 연기성, 즉 공성에 의해서, 공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되어서 한시적으로 생긴 것이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형상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공의 이치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일단 그 단계가 넘어서면 색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공의 이치를 발견하게 한 다음에는, 그 뒤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공을 이해한 뒤에 보니 우리가 분별을 일으킨 모든 순간이 다 색이었다. 우리가 뭔가 공의 이치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색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분별이 끊어져서 바라보면 이 공 가운데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아무런 차별하는 마음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공의 이치를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 몸도 없고 또 마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색, 수상행식,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의 변화, 이치가 생기는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색, 수상행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공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육신도 마음도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형상이 있는 현상적인 것을 매개체로 해서 그것의 원리를 찾다 보니 공이 보였고, 그리고 오늘은 처음 시작에 공을 통해서 그 이해한 바의 이치를 통해서 바라보니 색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공의 이치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색 아닌 것이 없는데 공의 이치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색인 거예요. 색을 찾아보니 모든 것들이 공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조차 없다는 겁니다.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 그 우리가 마음이라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 우리는 오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운의 그 모든 것들, 쌓여져 있는 무더기로 이루어진 이것들을 우리는 없다, 공의 이치에선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색수상행식을 이렇게 낱낱이 분해를 해보면, 우리 몸을 분해를 해보면 뭘로 분해할 수 있느냐, 일단 감각기관을 안이비설신으로 이렇게 뭐랄까 해체시킬 수가 있어요. 안은 뭡니까? 눈이죠. 귀는? 네. 이는 귀고, 비는 코고, 설은 입이고, 혀설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몸, 피부라든지 하는 게 신자고, 의는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네.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 눈으로, 안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색을 볼 수가 있죠. 네. 또 귀로는 뭐를 봐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걸 한문으로 색, 성, 향, 미촉,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색, 성, 향, 미촉, 법인 것이죠. 자, 그 여섯 가지를 우리는 보통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그리고 이 색성향 미촉법, 이 육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여섯 가지 경계라고 해서 육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섯 가지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과 육근과 육경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 지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 또한 한시적으로 만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되게 유한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결합을 했다가 또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치를 우리는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기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공하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각기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접촉하는 그 어떠한 경계도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현상을 통해서 공을 찾아냈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이 공의 입장, 공의 자성, 근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입장은 그 이치나 원리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서로 조합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색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면 굉장히 이치가 쉽습니다. 그런데 공의 근본자리, 자성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보다 반야심경에 오늘 배우는 부분이 뒷문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수행의 계의로 본다면 조금 더 한층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외부 경계도 없다. 무를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입니다.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쉽게 말해서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색, 안이비설신의에 대응하는 그 들어오는 모든 경계가 색성향 미촉법인데, 육근과 육경이 서로 이렇게 만나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내 눈앞에 드러나는 그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 물건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뇌가 또 내 마음이, 내 의식이 작용하는 그것들,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 이식, 비식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여섯 가지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저절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식이 생기고 나중에 업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라고 했어요. 안이비설신의, 이걸 육근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이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이 외부 정보를 또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인식 대상을 육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육근과 육경이 합해져서 이것을 12처라고 하고요. 이 12처 이후에 생기는 의식들,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인식 활동을 육식, 안이비설신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합해서 18개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공의 이치로 봤을 때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 위에서부터 다시 정리하면 오운이 공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반야심경을 할 때 오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운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첫째 시간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색을 통해서, 색 즉 시공, 색이 곧 공이라고 했습니다. 색뿌리 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색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체시켜서 그것이 만들어진 인연의 조합, 거기에서 공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내내 그 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꾸어서 너희 수준이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공의 입장에서, 공의 자성에서 봤을 때 이 색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니 어떠한가. 다시 처음에 말했던 그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네, 그죠? 안이비설신의도 식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공의 근본 자리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공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요, 공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공을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뭐라고 했죠? 연기라고 했습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연기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다음은 12연기를 말하는데 이 공성, 그 공의 근본 자성, 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12연기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12연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조차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는 거니 공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짧은 경전 안에서 수행의 그 개의만큼이나 점차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먼저 문장 볼게요.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말하자면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는 12연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12연기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한 것은 기초교리 할 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략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동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온이 다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오온이고 그것을 해체시켜 봤을 때 육군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식 대상으로서 색성향 미촉법도 나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식들, 이 모든 것들이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모였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없다,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계 입장에서 현상에서부터 봐서 파헤쳤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공의 입장에서 파헤치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연기,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연기를 뭐 우리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대표적인 명제로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것을 낱낱이 뜯어서 간략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것이 12개의 12연기인데, 이 12연기조차도 맨 처음에 나오는 무명에서부터 저 끝에 나오는 노사까지 전부 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연기의 법칙,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결합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것도 다시 무슨 무언가의 씨앗이 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명을 이야기할 때는요, 보통 존재의 본성에 대한 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본성에 대한 무지 이러면 이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밝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조명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불빛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빛이 없고 깜깜한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할 수가 없어요. 뭘 볼 수도 없어. 그런데 뭘 모르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습관의 힘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인 거예요. 업이 만든 번뇌라는 뜻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업이 만든 번뇌는 실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다겁생을 거쳐서 왔을 때에 수많은 업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 업들은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번뇌 망상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만들어진 모든 업이 전부 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행이라는 건 그럼 뭘까? 무명, 행식 이렇게 가잖아요. 행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모든 선악업이 본능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움직임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행위, 행동, 이건 업의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조차도 공의 자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조차도 없다. 번뇌라는 것을 없앨 일이 아니라 애초에 번뇌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다. 노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늙고 죽음도 다 마찬가지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연기의 법칙 또한 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게 다 맞다, 이치에 맞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조차 다 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자, 이제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불교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조차도 공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 고진멸도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의 원인에서부터 해결 방도까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의 세계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부처님께서는 부정한 거죠. 일체 걸림이 없는 경지, 즉 공의 자성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반야심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공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 자성으로는 그 어떤 것도, 부처님의 진리조차도 모두 다 없다. 다 타파하고 떠나야 된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놓고 그리고 길을 떠나야지 그 뗏목을 메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조차 걸려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 하다못해 강을 건넌 뗏목조차도 내려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위에서는 그 연기도 또는 고집멸도 이 사성제조차도 다 내려놓으면 지혜도 얻음도 없다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도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이 의지할 곳은 반야바라밀다 하나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바라밀다는 결국에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는 이 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성. 우리가 처음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해서 반야지혜 육바라밀의 여섯 번째 이 반야지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반야지혜로 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 깨달음의 피안의 언덕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야 바라밀다는 결국 이 공성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 처음엔 색으로 그 다음은 공으로 나중에는 공의 이치조차 모두 다 버리고 난 그것까지 이 수행의 계의로 행위를 하다 보면 저절로 저 언덕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공의 이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얻을 것도 가질 것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죠. 그런 보살들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야바라밀다는 자기 존재의 본성, 그 공성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자 이제는 그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행위가 자유롭겠죠.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마음도 자유롭고 행위도 자유롭고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감해져요. 아무것도 뭐 불편한 것도 내가 뭐 아 오늘 비가 오는데 어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피를 막 우산을 들고 가면 되지.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우 어제 새로 산 옷인데 그 옷 입고 가야 되는데 새로 산 신발인데 비가 오네? 그러면은 그 신발 말고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가면 되죠. 그죠? 뭐든지 간에 그것을 어떠한 해결 방법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행함에 거침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우리의 마음과 바라보는 대상이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안이비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안 만났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안이비 설신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은 이 색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서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모든 것들이 저러한 색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걸림 없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즉 성품이 공한 줄 깨달으면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네 여기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원리 전도 몽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 몽상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분별되는 그런 마음들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자신의 견해 선입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에 딱 보고 아우 저 사람은 뭐 깍쟁이 같이 생겼어 아우 저 사람은 좀 뭐 마음이 좀 좋게 생겼네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네 이 일을 맡기면 이 일은 아우 이럴 것 같은데 아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색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색을 통해 들어온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심,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공의 이치를 모르고 만들어낸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갖는 헛된 생각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전도몽상, 그 뒤바뀐 헛된 생각을
원리 멀리 해버리고 던져버리면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자유로워지면 바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보죠. 삼세 제불 그러니까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보살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그 관자재 보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관자재 보살님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쭉쭉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진멸도까지도 다 없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지혜도 얻을 것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보살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살뿐만 아니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도 반야지혜에 의지한 수행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사실 이 반야바라밀다 주가 그럼 뭐냐? 뭘까요, 여러분? 저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뒤에 반야바라밀다 주는 사실 아제아제 바라아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안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 언덕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밀다 주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공성을 파악하고 그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주문은 말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반야 심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담고 있는데 그 어떠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고 더 이상 견줄 수 없는 그런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그 뒤에 그냥 경이 아니라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 아니라 심경이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핵심적인 경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러한 이유에서 붙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색을 통해서 공성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을 통해서 현상을 보게 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연기의 법칙, 사성제까지도 걸림없는 그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도록 잘 이끌어주신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반야심경을 늘 외우고 그 뜻을 깊이 알게 되면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한 저 세계의 실상을, 깨달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반야바라밀다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하면서 나옵니다.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은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냥 뭐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수행자여 수행자여 피안으로 가는 수행자여. 그러니까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얘기하겠죠. 피안으로 가는 수행자여 피안으로 온전히 건너가 부디 깨달아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다 주 자체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그냥 염원이죠. 염원.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염원. 이 염원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관자재 보살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까지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이것을 알아야 온전히 건너가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내용입니다. 반야심경은 인생의 로드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삶의 방향 그리고 너무 괴로울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의 로드맵, 반야심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